마운틴 브레이드 워밴드 삼국지 모드 이어서 가야죠. 이어서 갑니다. 풍은 삼국지 이어서 갑니다. 저번 시간에 객장을 드디어 만나서 아이템을 좀 맞추고 객장을 두 번이나 만났죠. 아이템을 좀 맞췄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맞췄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죠. 저기 두 명을 못 맞췄네요. 아니 한 명 못 맞췄네. 왕이만 못 맞췄네. 왕이 거 못 맞추고 지는 게 두 명을 못 맞췄네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맞아. 용병 계약을 했을 거예요. 용병 평양에서 전투를 할 수가 있는 걸로 압니다. 평양으로 가도록 하죠. 연두색이었나? 연두색. 아침에 아침이라기보다 아침 맞구나. 아침 몇 시에 이제 일부에서 별무 소호를 하다가 약기운이 너무 세서 상당도 안 좋아서 제가 방정을 때리고 좀 쉬고 왔거든요. 오늘은 이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고 왔기 때문에. 저쪽에 방금 60명 있던 애 있는데 걔한테서 병사를 좀 뺏어오죠. 전쟁을 할 거면은 40명도 있네. 나 덤빈다고? 너무 나대는 거 아닐까? 너희들만 가자. 맞아, 나 저번에 도끼도 얻었구나. 가상대에서 못하죠. 아이고 내 머리카락 다 엉켰네. 아휴 다크솔도 해야 되는데. 한손무에 갑자기 땡긴다. 뜬금없지만 역시 양손 맞추자마자 한손이 땡기는 이 더러운 심보. 참 더러워. 심포가 양손을 맞춘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 손을 쏟고 싶어지는. 아니야 양손 쓰자. 양손 너무 좋다. 양손 너무 좋잖아. 야 아 다 잡았어 벌써? 뭐 4명선에서 정리될 것들이 왜 덤빈거야. 아 진짜 코스플레이어의 힘이야. 전에 코스튬 방어력이 엄청나죠. 속도까지 빠르고요. 가벼워서. 아까 약을 딱 먹고 별무속을 찾는데 게임은 안나오지. 약기운은 빡 올라오지 아주. 잠을 좀 못잤거든요 어제. 사람이 잠을 잘 자야 돼. 어차피 내일 주말이기 때문에 자고 저녁 방송이니까. 저녁 방송이라면 조금 늦게 방송할 거니까 필요한 애들만 데려가자. 내일은 멀쩡한 컨디션으로 쭉쭉 갈 것 같네요. 근데 요즘 로스트 캐슬이 너무 재밌어서 엔딩을 봤거든요 어제. 근데도 엔딩을 봤는데 엔딩이 또 있나봐요. 그게 이제 월트 엔딩이 아니라 한번 이제 최종 보스를 잡은 다음에 스토리가 바뀌어서 엔딩을 또 보는 그런 계통인 것 같습니다. 재밌어. 쟤네들 왜 가냐? 내가 쟤네 보냈구나. 코스튬들이 일할 기회가 없잖아 이러면은. 야, 죽지 마. 한번 영주군 상대로 코스튬은 보내볼까? 꽤 잘 버틸 것 같은데 은근히. 코스튬 세서 레벨링도 잘 돼 있고 아이템 잘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죠. 뭐 다 잡았냐? 농민, 농부.
나 지금 어느 나라 군사인지 모르겠어. 오나라 쪽에 붙어 있는 건가? 오나라 애들 데려가자 그럼. 사실 병사는 그냥 중립으로 좀 쓸만한 애를 하나 좀 해놔야겠습니다. 좀 막 데려가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애들을. 아 뭐 오나라 쪽으로 붙었다고 그러게. 그래 형형이 저기고 혀도 막 꼬이고 지금 난리 났죠? 그쵸, 오나라죠. 오나라 용병계약을 맺는 동안은 오나라와의 적대의 오나라와 적달 일이 없을 테니까 사기가 안정적일 겁니다. 조금 쉬어서 병사를 이제 업을 좀 시키고 이동을 하도록 하죠. 조금만 쉬어. 안에서 주점도 한번 보고 음유시는 왜 저렇게 입고 다니냐? 역시 놀면서 씻으려면은 어느정도 이제 집안이 따라줘야 된다는 건가? 심오하구만. 그리고 모바일 게임도 추천 받고 있습니다. 스팀 게임도요. 여러분들 추천을 잘 안 해주시네요. 추천이 별로 추천 별로 없거든요 지금. 추천 몇 분만 해주시고 여러분들 거의 안 해주시는군요. 어떻게 마블 모드는 이제 추천이 많이 올라오는데. 아 마이클 너무 좀 갖다 대고 있다. 저 어제부터 로스트 캐슬을 보는데 녹화를 이제 올릴 때 보는데 목소리가 많이 나가더라고요. 너무 마이클 입에 넣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목소리로 차분차분하게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쟤는 왜 보냈지 내가 또? 아, 코스튬만 보내면 되는데. 코스튬 경험치도 먹고 얼마나 좋은데. 아주 다 쓸어버리고 다니는거네. 쓸어담네 쓸어담아 아주. 다 밀고 다니죠? 아 영웅 하나 누웠어. 아... 내 피같은 영웅이 서로 담고요. 전투가 빨리 끝난다는 면에선 역시 부하 보내는 게 낫네. 기마가 쎄. 동료 기마 줘도 되겠어 이제. 왜냐면 이제 다리 방어력이 높아서 강도한테 죽었냐 쟤네는. 곡물에다 버터 발라먹는 버터 곡물 구이 먹으면 되겠네. 중장 공병, 공기병을 하면 안 되죠. 지금 공기병 자리에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노병으로 갑니다. 왜 노병으로 갔지? 아 몰라. 아무 생각도 없어 지금. 이러면 안 돼. 연함으로 가자. 뭐야 왜 덤벼? 왜 덤벼? 갑자기 나를 호구로 보는데 다? 온 세상이 나를 모욕하고 있어. 다 해쳐버려. 노예들 선에서 정리된다. 가자. 압이 올라가면은 약간 이제 등에서부터 뒷목을 타고 머리까지 막 뜨거운 액체가 올라가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혈압 빡 올라오면은 개 고통이야 진짜. 기분 엄청 나빠. 뭔가 똥을 쌌는데 변기에 떨어진 똥이 다시 똥구멍으로 들어오는 듯한 그런 더러운 느낌이야 진짜. 이 느낌은 느껴본 사람은 알기 때문에 약간 비유를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너무 비유를 좀 더럽게 했나? 근데 진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러운지 좀 느껴지죠. 개 기분 나빠. 아 주말인데 이번 주말에 뭐 먹을라나. 맛있는 거 먹고 싶다. 배고프다. 자 하나를 못 쫓아가는 수준. 포기하지 마. 쫓아가. 괜히 포기했다 뒤돌아오면서 이제 장기전 되거든요. 끝까지 쫓아가야 돼요. 잘 쫓아가네요.
아, 물론 편하다. 전쟁이 나서 그런지 약간 다채로워졌죠? 기존에 이제 주점을 찾아다니던 그. 이거는 한번 돌진 해야겠는데? 병수도 충분하고. 어, 좋아. 가자. 그냥 닭돌해. 닭돌해도 다 이기기 때문에 닭돌해서 병사가 좀 줄어도 죽지만 않으면은 죽는다고 해도 금방 보충되고요. 닭돌 간다. 아직 병사들이 무르익지 않았지만 코스튬 있으니까 잘 해줄 거야. 장기가 더럽게 잘 싸우는군요. 횡강도비. 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중국 장수들은 네이밍 센스가 좋은 것 같아. 중국 애들이 네이밍 센스가 좋다. 디자인은 약간 이제 다 십덕스럽게 나오긴 해도 네이밍 센스는 좋아. 아니, 다 십덕스러운 거 아니지. 삼국지는 원래 이제 상남자의 판타지 아니었습니까? 너무 중국이 갑자기 십덕이 됐어. 중국도 그 나름만의 그 있잖아요? 난세 영웅들의 그 동양 판타지의 그 강력한 파워가 느껴졌는데, 중국도 그런 게 있는데 너무 죄다 십덕체로 만들어버리니까 매력이 반감되는 죽어버렸네요. 오늘 이렇게 노가리 까면서 잔잔하게 들어가겠습니다. 항상 그랬지만 공성전 할 그게 아니니까 아직. 관색 레벨업. 아, 좋아요. 코스튬에도 겸 진짜 잘 먹는다. 애들 진짜 잘 뻗는다. 수 비슷한데. 이거 동료들의 이제 방패막을 해주는 게 가장 큰 역할이거든요, 저희 애들은. 네, 코스튬이 죽지 않게 겸치 안정적으로 빨아먹을 수 있게 270 인하 주는 놈들이기 때문에. 그쵸? 잘 잡는다, 야. 두 명. 잘했고요. 가자. 양소수는 없나? 나좀 바꾸고 싶은데. 건방이랑 오늘 왠지 건방을 하고 싶은 기분이야. 아, 나 진짜 변덕스러운 것 같아. 항상 느끼는 건데 나 뭔가 되게 변덕스러워. 중과 풀세트를 입고 방패랑 도끼를 들고 싸우고 싶어. 지금 게임에서 그 상황이 안 나오죠. 한손 도끼가 없으니까. 마땅한 게. 갑자기 그 간지를 딱 맛보고 싶어, 그. 중갑은 빠질 수 없는 간지야. 양손 도끼도 너무 매력 터지긴 하는데. 갑자기 그 압도적인 방어력에서 나오는 위압감을 맛보고 싶어. 코스튬이 제일 센 거냐? 기분 나쁘게. 그런 거 없는 거냐? 많이 죽었네. 수술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죽었어요. 칼병 맞으면 어떻게 못하죠? 개 아프죠? 코스튬 한거 맞냐? 왜 이렇게 얼굴이 큰 거야? 뭐 코스튬 잘안 나왔어. 한손 올려두자, 꾸준히. 무기는 근접에는 다 맞춘 것 같네요, 내 생각에는. 왕상, 이회남. 이건 양손 40이냐? 왕상. 아, 왕상이가 지금 저걸 끼고 있구나. 양손 참마검을 왕상이한테 내걸 주면 되네. 그리고 내가 한손검을 가져가자. 좋은 생각이야. 물론 주점이 나와야지만 돈이 지금 너무 부족하거든요. 돈을 지금 많이 벌어야 돼요. 가타부터 할 때가 아니고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연암에서 지금 거래하러 왔다가 지금 시비 붙어가지고 못간 거구나. 연암 생소했어. 여깄다.
야, 잘 맞고 있었네 걔네들. 까먹고 갈 뻔했잖아 나. 열심히 돈 모아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돈이 계좌가 굉장히 부족해요. 하지만 돈이 금방 모이죠. 한 번에 7,000원 모였죠. 미친 게임이죠. 달달하죠. 레벨은 몇 남았어? 5만. 나 한 손 이렇게 안 찍혀있어? 한 손 열심히 찍자. 내 생각에 한 손이 보배야. 지금 한 손보다 센 거 없어. 레벨업이 돼서 지금 힘을 좀 찍어주면은 한 손으로 다 말아먹을 것 같거든요. 이 경험치 들어오는 폭을 보니까 레벨업도 더 할 것 같고, 약간 이제 맵에 지형도 많고 성도시도 많고 하니까 지금부터 힘 찍기 시작해서 힘캐로 지금 완력이 올라가도 충분히 제복할 겁니다. 물론 체력 차이가 좀 나지만. 뱃섭이네? 아, 도끼 멋있다, 야. 도끼 디자인 마음에 든다. 너무 커서 조금 그렇긴 한데, 그리고 장비가 너무 가벼워. 기회가 되면은 중갑으로 바꿔야겠어. 뭐 중갑이 있다면은. 중갑이 없어. 이거 좀 그렇네. 제일 좋은 걸 두고 안 좋은 걸 낄 순 없잖아. 대체 안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아, 좀 안 좋은 게 힘 요구 조건이 높아서 끼지도 못하고. 건폐물에 너무 걸린다, 야. 아, 야, 이거 이게 거기서 막혀버리면 안 되지. 됐어. 방금 너무 못 맞췄다. 올라오라! 야, 무슨 한 대 스쳤는데 반피야. 방어력 몇인데. 어, 이건 되게 좋다. 압도적인 리치에서 나오는 압박감 장난 없죠? 나 그리고 방패설도 찍어야 되네. 잊고 있었는데. 끔찍하네. 줬어. 밥이 좀 필요하구만. 형 애들이 별로 안 나와. 내가 뭐 해먹을 수가 없네. 자식들이. 빨리 겨 나와야지 내가 뭐 잡던 거 말던 거 할 텐데. 배수진이야. 더 깊게 들어가면 내 사주성이 보여서 안 되고. 개떡같이 올리겠습니다, 그냥. 몰라. 다 통일해. 당이 올리고요. 사실, 코스튬들이 지금 이제 사실 적병사 그렇게 데미지가 세진 않거든요. 코스튬과 일부 보병진을 앞세워서 몸을 대게 하고, 코스튬이 이제 잘 버티니까 들도 세고 궁병들 좀 섞어도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너무 평지전이다 보니까 내가 못했는데. 뱃싸움이라고? 개유리야 지금 내가. 코스튬이 전부 보병이니까 이겨죠? 채모에 채모를 다 부어버리겠습니다. 자, 라임 좋았고요. 오늘 너무 기분이가 좋아. 내가 원래 이렇게 충분히 쉬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못 쉬어서 그런 거지. 항상 약간 우울해한다고 항상 슬퍼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는데, 내가 무슨 만화 캐릭터도 아니고 지쳐 있는 거예요. 로스트 캐스트 때도 질문이 있었는데, 역시 사람이 잘 쉬어야 됩니다. 내가 이제 방송 2년 넘었잖아요 하면서 하도 이제 일상화가 돼서 지금 약간 이제 티가 덜 나는 것 뿐이지. 여러분 옛날 스카이림 방송 본 사람 있나요? 스카이림 마블. 고통의 목소리를.
아이고 죽었다고? 아무튼 뭐 했어. 어차피 동료들 다 잡아줄 거기 때문에. 채모한테 죽었나봐 나. 채모만 잡으면 돼. 아, 채모한테 코스튬이 다 썰려버리는 그런 기괴한 일만 없으면 됩니다. 여기서 보는 게 더 깔끔하네요. 난 근데 깃발 때문에 잘 안 보인다. 와 많아. 아 이제 교환비가 들어오고 있죠. 내 생각에는 채모가 녹음으로 인해서 강력한 이제 중심력이 이제 중심력 구심력이 사라져서 굉장히 지금 파워 차이로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강력하죠 지금. 코스튬의 파워. 이 핫핫 거리는 괜히 핫 거리는 게 아니에요. 나름 칼질 좀 한다 이거죠. 뭔데 주먹으로 싸우냐. 아 의사야? 멍청한 의사. 어우야 6명 사망? 자네는 포로네. 돈 벌어야 되네. 허공 이름 허공이네. 파츠 5의 이제 장병, 해범병. 어 좋은 애들 많군요. 중보병 좀 셋을 데려오기 위해서 우리 손도님들 뺄라 그랬는데 좀 세네요. 하복 빠집시다. 뺄 녀석이 별로 없구나. 위도 빠지고요. 중보병 들어오시고요. 강 공병 둘 데려오고 싶은데 한 명만 데려와. 굉장히 잘 먹었죠? 부대도 지금 풀로 차있고요. 회복만 하고 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강력합니다. 중립이 엄청 세요. 중립이랑 싸우다가 좀 비벼지는 거 보고 아 중립도 이게 힘든 지금 상황이다 살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립이 더럽게 센 겁니다. 중립이 영주보다 세요. 미친 게임이죠? 여기서 팔 거 팔고 정비 좀 하고 오자. 지금 왠지 내가 요즘 굉장히 목소리가 옹알거리고 있는데 좀 자신감이 많이 없습니다. 전 병원에 한번 갔다 온 이후로 조금 안정적일 줄 알았는데 몸이 약간 이제 많은 걸 놓아놓은 기분이야. 그러니 하이텐션으로 가겠습니다. 짜자자자잔. 아 새끼들 밀밖에 안 먹고 사네 미친놈들이. 전쟁에 피로 피를 씻으면서 사기를 올려야겠구만. 그런 게 왜 이게 안 좋냐면은 자신감이 원래 이게 사람이 다 생활하다 보면은 컨디션이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다 누구나 다 건강한 사람도 그렇고.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이게 안 좋으니까 아 저 새끼 다 뭉쳐놓고 보소. 왠지 앞 때문에 안 좋은 것 같은 그 이제 피해망상적인 부분. 둘이 덤비게? 아 둘이 덤비게? 그건 살짝 조금 거슬리는 걸. 아 체력이 별로 없다. 야 이 코스튬 체력 없는 건 심각한데 내가 열심히 싸워야겠다. 이번 건은 진지하게 갑니다. 바다 위기 때문에 유리하거든요? 다 이제 여기서 알짱거리는 이유가 있죠. 바다 위는 무조건 제가 유리합니다. 코스튬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코스튬이 이 바다 위 여기를 기준으로 보통 싸우고 여기서 이제 끝마무리가 되고 가장 많이 싸우게 되는데 이제 이긴 쪽이 줄다리기 싸움을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다리랑 머리를 맞을 일이 많으니까 저 아래에 있으면은 저지대에 있으면 머리를 맞게 되고 고지대에 있으면 다리를 맞게 되죠. 이 코스튬은 머리랑 다리의 방어력이 몸통의 두 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합니다. 보통 헤드샷 맞으면 가는데 이거는 몸통이 오히려 약해요. 지금은 그 약한 몸통의 방어력도 85지만 단단히 이제 몇이었지? 165였나? 모르겠다.
열심히 썰어서 중앙 줄다리기 싸움에 힘을 보태주겠습니다. 어그로가 지금 끌리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끔찍하죠. 근데 여기서 어그로를 끌어주는 것도 좋아요. 적들이 어그로를 나한테 끌리는 동안 같은 편한테 맞아 죽기 때문에. 난 무기가 워낙 길다 보니까 어그로가 끌려도 어느 정도 할만하네요. 한 손이었으면 방어를 들고 서 있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아마. 괜히 갔다가 찔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 맞고이죠? 인간의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있어, 지금.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야. 특히 스카이림도 그렇죠. 스카이림은 이제 바늘라여도 게임을 많이 하면 튕기거든요. DLC까지 이제 바늘라를 싹 다 훑고 넘어가면 DLC 튕기는데 마치 아야 제발 튕기지 말아주세요. 모드 때문에 튕기는 것 마냥 게임을 하고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 오해, 피해망상, 그런 감각 딱 이제 경험 결과에 따라 갈리거든요. 그게 나올지 말지. 내가 하는 게임은 알아도 내 몸 상태는 모르는 게임 페인에 딱 그거야. 방어 안 되지. 코스튬은 방어를 관통한다고. 걔 사기 코스튬이야. 가벼운데 상상을 초월하는 방어력 플러스 방관. 미친 방어력이지. 엄청 많이 잡았다 나. 거의 30분 잡은 듯. 엄청난 활약이야. 영주 두 명을 보내버리고. 야, 99명 남았어? 필드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죠? 야, 다 대기해. 코스튬 마무리. 메모리, 가자. 코스튬 다 살아있죠? 그렇지. 당연한 결과지. 활 맞고 죽지 않으면 돼. 근데 코스튬 누우면 조금 위험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도박을 가끔 해줘야지. 게임이 다채로운 느낌 아니겠습니까? 코스튬 강해서 잘 버틸 겁니다. 야, 그래 두 배 차이인데 설마 지겠어? 설마. 야, 그리고 후방력인데 좀 약하겠지. 기병도 지금 둘밖에 없잖아? 영웅만 아니면 돼, 기병이. 그럼 다 쓸어, 진짜. 저 다섯 명이서. 나도 간다! 근데 장병이라 조금 위험하긴 하네. 아, 비켜봐. 야. 죽을 뻔했어. 죽었어. 그렇지. 우리, 얘 뭐냐, 보컬로이드? 진짜 보컬로이드 같아. 얼굴이. 보컬로이드. 보컬로이드 세거든요? 보컬로이드가 에이스거든요? 건방이라서? 검이 너무 좋아요. 양손 무기보다 좋기 때문에. 한손 무기가 약간 이제 디밀트가 있는데 너무 강력해. 말도 안 돼. 뭐들 하냐 얘네? 빨리 잡아가서. 잡고 있구나. 내가 오해를 했구만. 100명 아껴놨으면 한탕 더 뛰어도 되거든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네요. 230을 그냥 싸먹었죠. 지금까지 묵혀왔던 다 뻘짓들이 노가리 까면서 괜히 막 잠 못 자고 이런 것 같지만 다 이제 한 번에 소화가 돼서 에너지가 됐다. 씹어서 삼킨 거죠 지금. 모든 게 내 파워가 되기 때문에 다 내 거야. 오무사리병, 오 호기병, 오 중창병. 상대 두령. 상대 두령은 뭐야? 오 궁병. 신병은 봐주겠네. 원래 물고기도 애기 물고기는 놔주거든요. 자비를 베풀어 애기 물고기는 놔주겠습니다. 강해져서 돌아오도록. 오늘의 치욕을 잊지 말고 더 맛있는 노예가 돼서 팔려나가야지. 백날 수련해봐라. 코스튬 이길 수 있나보다. 걔 템팔게임. 아, 너 항상 여기 있구나.
항상 여기 있다기보다는 시간이 별로 안 지났나 보네요. 아직까지 잡게 되면은 친밀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비싸게 팔아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코스튬이 가장 중요한 지금 시점에서는 정말 중요할 거예요. 좀 많이 쉬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잠깐 제 유튜브 채널에 좋아요 좀 바꾸겠습니다. 잠깐만요. 아무도 안 보고 있군요. 여러분들은 행운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 유튜브에서 유일하게 아무도 안 보는 방송을 녹화로 보고 있는 거예요. 행운이죠? 여러분들이 눈이 지금 한 바가지 오고 잔뜩 쌓여있는 아름다운 길에 발자국을 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댓글 아무것도 안 달려있을 때 여러분들의 댓글이 첫 번째로 달리게 됩니다. 약간 이제 빠놀이 금지선 그런 거 있었는데 저희는 빠놀이 해도 돼요. 딱 신경 안 씁니다. 무풀보다 낫거든요. 빠놀이 해도 됩니다. 뭐 빠놀이 금지선을 써도 돼요. 뭐든지 해도 됩니다. 빠놀이를 하던 빠놀이 금지선을 쓰던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아무런 그걸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런 불만을 표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면은 정말 기쁘겠네요. 네이버 TV로 보시는 분들 하트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이버 TV는 조회수가 별로 안 오르고 구독자 수가 지금 5명이거든요. 여러분들 새하얀 눈밭에 여섯 번째 발자국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요. 나 연천 홍보대사 그런 거 안 되나? 나이도 좀 찼는데? 연천 노인네들밖에 없어서 그런 건가? 내가 학구방이라 그러는 건가? 좋은 연천민 그런 거 없어? 개 뜬금없는 소리긴 한데 시골일수록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동두천까지만 가도 연예인들이 막 이제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난 어디가 고향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연천이 고향인 사람은 없을 것이야. 존나 시골이거든. 그러니까 나 같은 이제 일반인도 기회를 달라 이 말이지.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돌고 도는 거 아니겠어 다? 근데 진짜 쟤네가 훨씬 세다. 아 근데 나 밥이 없어. 밥 좀 사러 가자. 아, 너무 밥이 없는데? 굶어 죽겠는걸? 와 이때다 싶어가지고 지금 포도 100원에 판 거야? 독한 새끼들. 포도 100원이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다. 150원에 팔 때도 있는데 뭐. 아 1600원이 뭐니? 아 실망이다. 아 도리를 몰라요 쉐기. 금선아 얘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나대는데 얘네? 아, 일기토 한번 뜨자. 아 나 체력 너무 없다. 아 그래 거절해서 잘했어. 근데 일기토 뜨자 그랬는데 왜 내 명성은 안 올라가냐? 제 명성만 떨어지고 내 용감한 용맹한 모습, 위체력으로 일기토를 하자 그러는 말도 없이 일기토를 하자 그러는 용맹한 모습이 시방 지금 됐어. 나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게임을 하고 싶어요. 약간 이제 동심으로 돌아가서 디지몬 포켓몬 이런 거 요즘 너무 끔찍해. 하는 게임마다 다 막 악마 같은 거 나와가지고 나 죽일라 그러고 로스트 캐슬은 약간 아기자기한데 그것도 악마거든요. 그리고 핵전쟁 나서 맨날 총싸움하고 너무 지옥이야 저 세상이야. 야 나도 이제 행복해질 기회를 얻어야겠어. 꿈과 희망의 세계로 가야 돼 지금. 맨날 이딴 게임만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너 왜 밀리냐 얘네들 이 새끼들. 코스튬 이겨줄 거야. 얘는 왜 이렇게 세냐 근데?
너 이거 지면은 그냥 져. 잡혀가. 내가 너무 대충 했는데? 나 좀 열심히 할 걸 그랬는데? 어, 좋은 거 났죠? 적도 좋은 건 있을까? 있을 빌인데 조금? 해나미가 지금 들어가면서 교환비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해나미 절대 누우면 안 된다. 해나미 누우면 진다 그냥. 밀려서. 추가 있을 텐데 왜 안 나오냐? 20명 있을 텐데, 그쵸? 추가 됐죠. 하지만 수 비슷하죠. 코스튬들이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 지금. 야, 회남이 레벨업. 레벨업을 할 만한 값어치가 있어. 열심히 싸웠어. 나 이 게임 하면 자꾸 컨트롤 안 하게 돼. 어? 나 로스트 캐슬도 한 번에 엔딩 봤거든요. 원큐에. 능치도 안 찍고. 나 게임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마블을 하게 되면은 손을 떼게 돼. 다크소울도 나 1데스런 했거든요? 노데스런을 못했을 뿐이지. 아, 노데스런은 그 인간적으로 좀 심했어. 그거는 나 낙사한 거잖아. 길 몰라서 그것도. 맨날 마블만 보는 사람들이 나 똥컬인 줄 아는데 저 피지컬 됩니다. 한 피지컬 합니다 저. PVP 게임도 고인물들 다 씹어먹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게임 영상도 봐주세요. 영상으로 남아있습니다. 나의 그 화려한 피지컬이. 마블 보는 인간들 마블만 봐. 어떻게 마블만 그렇게 맨날 보냐. 마블만 봐. 어? 어떻게 같은 것만 먹고 살아? 치킨만 먹고 살 거야? 피자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그래야지. 몸에 좋은 건강식은 인생이 도움이 되는 방송. 하지만 인생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데 게임 방송은 불량식품이죠. 회남이 민첩이 57이니? 나 존나 세구나. 방패술도 8인데 회남이가 다 씹어먹고 다닐 거라고 믿고 있어 나는. 회남이도 이제 쟤 못지않아. 쟤보다 더 센 거 같아. 체력이 많으니까 회남이가 짱이야. 나 짱 먹어. 노병 용병 좀 사야겠는데. 이거 좀 미트미트한데. 용병 좀 내놔봐. 잡히면 죽는다. 진짜 죽는다 이거. 진짜 죽는다. 똑같은 속도야. 똑같은 속도인데 잡힐 리가 있나. 야, 저거 기회 봐가지고 바로 달려드는 거 봐라. 야, 근데 아까 그 뭐야, 영주는 일반 병사 10명만도 못했어. 금액이 잡는 게 그다지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더 적게 준다. 나는 부하도 많이 주니까 얘도 많이 줄 줄 알았지. 중국인데 너무 장수 싸게 파는 거 아니냐? 어? 중국의 그 부심 어디 갔어? 1600원짜리였어? 중국의 그 무장들은? 아, 참 이거. 쉽시다. 살짝 위험한데 이제? 얘는 갑자기 막 나대는데? 집에 박혀있다가 갑자기 막 튀어나와 여기까지 나왔어. 그리고 심지어 내 옆을 지나갔어. 집이 저긴데. 이거 심각하거든요? 세계의 패권을 지러 출병을 한 것 같은데 내가 막겠습니다. 술집 없냐? 나 이제 뭐 살 때 됐는데? 슬슬? 합의호강은 잠깐 거른다. 합의호강을 지금 상대할 만한 그게 없다. 병사 지리 지병의병 좋아. 아, 세 명이 뭐니. 체력을 회복시켜서. 아, 너무 병사 없는데? 18자리 남았어.
오병사를 데리러 가야 되나? 아, 그냥 가자. 복영 가서 있을 거야. 협객 같은 애들 있을 거야. 삼당이다. 노병 좋고요. 세 명 모여서 티끌모태산 좋습니다. 용병이 비싸긴 더럽게 비싸죠? 계속 움직여주지 않으면은 반응이 안 뜨니까. 지방 정예 7명 그렇지. 이런 애를 원했다고. 회복도 충분히 된 것 같고, 그쵸? 티어도 올라갔고요. 협객의 우리 병사 영웅의 중장군병, 강군병, 맹졸, 노병 좋습니다. 회복도 거의 다 풀이고, 해남이랑 보컬로이드만 체력 좀 토달리는구만? 빈집 터리가 이거지. 다 출병을 나간 지금 특히 왜 다 모여있지 무섭게? 나 갈래 그냥. 근데 대기하고 있다가 오면은 때리자. 장기를 다 꺼내버려야겠구만. 자꾸 덤비는구만. 이 위기 상황에서 병사 센 건 인정하는데 너무 나댄다 장기들. 아, 기병 제가 내줘도 될 것 같은데. 기병 솔직히 방해만 돼. 물론 기병 위주로 올라가고 있긴 한데 지금이 역시 전투의 원료는 보병 아니겠습니까? 백병전이야말로 진정한 파워지. 코스튬들과 엮여서 하나의 덩어리가 되면 얼마나 강력한데. 튼튼하고 위협적인 모닝스타처럼 거대한 공이 된다고. 우리 괴롭히지 말아라 해남이다. 여자천 읽고 있어 기분 나쁘게. 아 뭐야. 이 기본 얼굴이 이게 안 되나? 그래서 코스튬을 넣는 건가? 아, 온라인 게임이라도 하나 해야 되나? 너무 약간 자처롭지 못한데. 우선 닭소리 너무 재밌어. 온라인 게임을 할 짬이 안 나. 닭소리도 훨씬 재밌으니까. 잡아라. 모르겠다 나는. 열심히 잡아라. 요즘 표절 게임 붐 있다고 와서 아마 내 생각에는 될 것 같거든요. 디지몬 게임 하나 나올 것 같거든요. 어떤 게 나올까? 저번에 포켓몬 표절 게임 하나 나왔잖아요. 쿼리 저번 짱깨본 알죠? 그거랑 급이 다르더라고요. 훨씬 이제 샤방샤방해지게 블링블링해진 게 엄청난 거 하나 나올 것 같은데 궁금하다 어떻게 나올지. 중국 애들 틈새시장으로 자꾸 꿀빨라 그러는데 그게 또 된단 말이야? 역시 중국이야. 양심도 없지 참. 대놓고 표절하냐. 신기하다 신기해 아주. 몇 가지 죽어. 포로 8명 내가 먹겠다. 애초에 게임을 2시간을 잡기 때문에 마블은 여기서 이제 길을 써서 컨트롤을 하면은 지쳐도 못합니다. 열심히 가야 돼요. 물론 쉬고 왔지만, 쉬고 온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아직 45분이거든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마블은. 절반도 못 왔습니다. 42,000원 모여있고 위아래까지 해서 위아래가 하면 7,000원 정도 먹었나? 8,000원이로 얼마였지? 9,000원 하자. 코스튬이 32,000이니까 지금 32,000원이면 코스튬이랑 위아래까지 딱 맞추거든요.
이제 무기랑 방패를 들어야 되죠. 내가 4개 필요하죠. 무기랑 방패에서 17,000원을 치면은 17,000원 더 모아야 돼 지금부터. 코스튬 2개는 더 필요하고요. 코스튬 뭐 다음에 갈 때 사면 되니까 상관없긴 한데 지금 위아래를 맞춰야 되니까 머리랑 신발을. 그리고 어차피 이제 지능 캐니까 못 맞춰 애들은. 어그로 끌리지 말자. 좋은 위치야, 좋은 위치야, 좋은 위치야, 비교적 좋은 위치야. 어그로 안 끌리고 많이 싸다 싸먹고 있어. 근데 죽었어. 아, 4명 죽었다. 아, 이거 큰데? 19명 되면은 2명 또 죽었는데? 아니겠네. 빰빰빰빰빰.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시험서가 제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첫 눈을 딱 밟은 사람이 와서 이제 깝니다 나를. 시험서 없는데 어떻게 방송하냐고. 여러분들 그런 게 다 연예인병이에요. 네? 시청자 수가 없는 게 당연하지. 이게 듣보잡인데 연예인도 아니고. 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일반인인데? 내가 누군지 알고 내 방송을 봐. 이게 정상인 겁니다. 시청자 수가 많으면 불안해요. 지금 왜 보는 거지? 이해가 안 되고. 하우라는 왜 자꾸 알짱거리냐 기분 나쁘게. 돈 좋다 야. 돈이 최고지. 협객 5명 좋구요. 용병을 많이 데리고 있는 녀석을 한번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와, 나 이제 2만 남았어? 금방이다. 2만이면 금방이지. 연무장 다음 방송을 지금 0이기 때문에 잘 골라야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 방열. 오, 중독자가 10이 안 걸었네? 완까지. 여기서 10명까지 나온 적 한 번도 없으니까 적당히 가져가야지. 기병 6명? 아, 많아. 이 정도면 충분해. 티어도 높고 한탕 더 띄울 수 있다 야. 와우, 거센 물결이야. 이거 살짝 위험해. 아, 좀만 더 버텨서 끊어먹을 텐데. 끊어먹을 수 있다 지금. 지금이다. 여기다. 지옥의 다리야. 내가 장비야. 못 건너간다. 어, 전쟁 언제 끝났냐? 전쟁 언제 끝났냐? 어, 끝났구나. 몰랐지. 가는 길에 안 잡히려고 끝내버렸나? 아, 야, 근데 나 한 명 못 팔았는데. 너무하네. 돈이 필요하다고 나한테는. 이 부하들을 먹여 살리려면은. 야, 왕도 너 진짜 너무 좋다. 능력치 배율. 당근 빠드로 방패지. 지능 개 높아. 대기해. 보내. 웬만 가자. 온몸이 아리다 아려. 미세먼지 높아서 고기도 못 구워먹고. 어제도 두부조림 먹으려고 그랬는데 두부 짜그리로 변했잖아 미세먼지 때문에. 아이씨, 뭔 살겠어 진짜. 이게 다 중국이 문제야. 지금 내가 이 미세먼지에 대한 분노를 너무 한거 아니냐. 한대 풀려고 그랬는데 한 방에 보내버리는 건. 당연히 막을 줄 알았지. 저 정도는 방어력 선에 정리될 줄 알았지. 너무하네. 아, 쓸어 담고 있죠 지금. 부상자 나 한 명뿐이야.
열심히 싸우도록. 다크소울 하면 방패 플레이 한번 해봐야겠다. 방패가 더 쉬워서 방패를 쓰라는 게 많아서 내가 안 써봤는데, 왜냐면 난 양손으로 닦겠으니까. 방패 써도 재밌을 것 같은데, 안 하던가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데미지가 안 나서 난 더 어려울 것 같아. 나는 죽기 전에 죽인다 메타라서 무조건 딜이거든요? 어차피 나는 뭐 방어하고 회피하는 게 더 좋아져도 먼저 죽이지 않으면은 어차피 맞아 죽기 때문에, 난 스캔 메타기 때문에 못 참아. 회피하고 맞고 타이밍 재는 거 그냥 뭐 잡아야 돼. 불안한데 난. 야 역시 누웠죠? 이렇게 강력합니다 쟤네가. 30% 남았네? 30% 남아도 나만큼의 체력이 있었군요. 내 풀피 정도 체력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싸울 필요는 없겠죠? 이기는 싸움을 몇 번 거쳐서 이번에는 이기는 싸움 한번 해서 확실하게 이기는 싸움 부하 보내서 체력을 이제 응급처치로 회복을 시켜주고 이게 나은 것 같아. 체력이 너무 안 차. 일반 회복으로는. 형 미쳤네. 뭐 선전 보고 다니냐? 객점 나올까? 저기서 알짱거리면서 사냥하자. 오 나왔어! 가자. 왜 이렇게 잘 나오냐? 6시간 동안 안 나왔던 게 거짓말처럼 잘 나오죠? 필요한 거 다 사기에는 약간 부족한데 나? 그쵸? 일단 무기는 원거리 빼고 다 맞춰져 있고 코스튬까지 다 될 것 같긴 한데. 아니 코스튬을 해야 되는데 진짜. 왕이한테 줘야 되거든요? 왕이 약해도 코스튬 있어야지. 돈이 부족해. 너무 부족해. 가난해. 가자. 45,000원으로 다 될까? 아, 금액이 기억이 안 나. 하도 오래전에 해서. 항상 오래전이라고 해서 뭔 소리가 싶겠지만 마블은 항상 오래전에 하고 있습니다. 마블은 항상 한 번 하고 일주일 가까이 안 해요. 이게 마블이죠. 왜냐면 일주일에 두 번 하면 게임을 못 합니다. 지겨워서. 이게 마블. 강제로 게임 중독에서 해방시켜줘. 여자 거니까 이번에도 괴로워하자. 여자 옷을 입히자. 행해야 이름이? 볼 때리고 있네. 아 36,000원이라고? 2,000원 아니었어? 뭔가 비싸게 받는 것 같다 너희들. 아 나 돈이 없어. 아 이거 꽃 세트만으로도 이렇게 비싸다고? 잠깐만. 아 잠깐만요. 자 타임 반칙입니다. 팔복검은 넘나 좋죠? 아 넘나 좋죠. 이거는 넘나 좋아. 심지어 길이가 똑같아. 말도 안 돼. 왜 이렇게 비싸게 받지? 저것보다 싸게 받아. 32,000원 받지 않았나? 나 호구로 보는 건가? 저럴 수가. 독한 녀석. 아니 아무리 봐도 비싼데 평소보다. 내 예상 금액을 훨씬 뛰어넘었어. 지금 뭔가 이상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 이럴 리가 없어. 위아래만 맞추죠. 어차피 다음에도 맞춰야 되니까 위아래는 좀 부족하거든요. 저번에 콘솔 한꺼번에 사서 위아래나. 왕쌍이 새로운 무기야. 감사했어. 왕쌍이도 이제 일진이다. 왕쌍 해버렸죠? 추나랑 마균아. 마균이는 무기도 없었어요? 아 이것도 못 껴요? 병신새끼. 아 왜 기분이 안 좋지? 갑자기?
왜 못 껴? 짜증나게. 저 좋은 무기라고, 비싼 거라고. 내 지금 기분을 무시하는데. 한국술 0이야. 방영찐이라고 나는. 돈 모아야 돼. 어째서 금액이 떨어졌을까? 아, 아닌가? 내 망상인가 또? 원래 저 금액이었나? 그럴 수도 있어. 돈이 필요해. 영주 그때 두 마리 아 4천원 받았으면 조금 이제 소통이 트였을 텐데 나온 김에 빼야죠. 어차피 지금 비교적 자주 보고 있다고 해도 언제 또 안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또 게임 아니겠습니까? 왜 저렇게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어. 어딘가에서 연속으로 나오다가 지금 물 쪽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네, 어딘가에서 계속 나오다가 있잖니. 그리고 내 생각에 반대편에서 계속 나오다가 지금 이쪽에 와서 계속 나오고 다시 반대편으로 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6시간 기다려야 될 것 같거든요. 빠르게 회수를 하겠습니다. 너무 느린데? 너무 느린데 이거? 잠깐만. 너무 느리신데? 야, 검 오지긴 한다. 조졌다리 오졌다리. 52야, 52. 속도는 차이가 나긴 하는데. 사기인 건 사기지. 이제 왕쌍이가 캐리할 것 같은데 나는. 너무 좋아서. 그렇지. 아, 저걸 쫓아가는 척 하면서 도망가는 거 보소. 안 돼, 이제. 어깨를 썩었다. 아, 느려졌어, 느려졌어. 와, 이거 방어 자세 좀 봐라. 좋은데. 자세 당이 차 있어. 마음에 들어. 코스튬 하나만 사게 해줘. 금액적으로다가 전쟁도 안 났으니까 약간 보충보다는 돈을 버는 걸 위주로 싸우겠습니다. 백전 내 생각에 사기장이 사라질 것 같아. 이미 사라진 것 같은데? 들려서? 백전 기준이 거래를 하면 사라지는 것 같아. 어, 사라졌죠 지금? 코스튬을 못 산 게 많이 아쉽네. 샀으면은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왕이한테. 왕이의 레벨링한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약한 놈 키워줘도 좋거든요. 언젠가는 도움이 될 테니까. 너무 비쌌다 근데. 어, 여기서 13,000원이면 한 세월이지. 적당히 잘 사라졌어. 미련 없이 갈 수 있잖아. 애매했으면 몰라도? 좀 3개나 사야 돼, 코스튬은. 장기냐?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다, 쟤. 어디서 도망을 가, 이리와. 이리와, 어디서 도망가. 아, 시방. 해상전으로 이끈 건 아니구만? 해상전이 될까봐 일로 이끌었구나. 야, 제법이야. 자기가 이제. 태양인 걸 알아. 자기 이제 무겁자들의 태양인 걸 알아. 그래서 해상으로 죽는 것보다 말 타고 싸우는 게 이득이 있을 것이다. 태양이 빛나야 되니까. 아, 좋은 생각이야. 무겁자 놈들. 아, 배고프다. 근데 저시대에서 정상적으로 사는 거 진짜 힘들겠다. 맨날 전쟁 나고 여기저기 막 싸우고. 자수성가한다는 게 불가능할 거 아니야. 그냥 죽는 거지 뭐 태어나면은. 그렇잖아. 무슨 장군들도 죽고 왕족도 다 죽고 그러는데 어떻게 일반이 어떻게 살아. 전쟁 맨날 나는데. 평균 수명 되게 짧을 것 같아. 그렇지. 방패 좋구만요.
딱 대라 이 말이야. 아이 진짜 이씨 너무하네. 방패 들고 있을 거야 나 그냥. 그래도 왜 이렇게 귀여우냐 기분 나쁘게. 뭐지? 뭐지 이 스피드 뭐지? 근데 방천하기 더 좋은 것 같다 생각해보니까 120이잖아 근데 팔복검이 짱이겠지. 팔복검은 한 손인데 방천하기는 뭔가 너무 빨라. 부자연스러워. 일반 거기 나오는 무기인데 너무 강해. 다시 밀어버려. 아니다. 야 보내라. 그분들만 가라. 딱 이제 옷을 입혀 놓으면은 그래도 양손 이 한손검이랑 방패 드는 게 제일 멋있는 것 같다. 뭔가 자세 당이 차 있어. 양손 들면 뭔가 부자연스러운데 아무래도 거대한 양손 무기를 들고 있는 형태가 약간 이제 사람들 눈에 안 익잖아요. 근데 이제 방패를 들면 이제 몸에 대부분이 가려지면서 그 안정감이 있으니까 보는 입장에서 되게 깔끔해. 아 아파. 어 얘도 빠르다 진짜. 팔복검이니까 이 정도로 붙어가는 거지. 자 제대로 해야겠어 이제. 수가 적을 때는. 야 너무한 거 아니냐 왕상아? 내 거 줬는데 심지어? 그래. 와 진짜 잘 써본다 쟤. 이건 활이니까 노카운트. 너무하네 얘네들. 단 두 명이서 다 쓸 수 있을 거야. 회남이니까. 회남이와 관색인데 관색이 공격 회남이가 전이. 어 잘 막는다 야. 방패가 아주 보배야. 1대1 무조건 이겨야지. 리치도 길고 속도 더 빠른데 방어력은 당연한 거고. 해남이랑 간세이가 다 왔는데? 어, 왕쌍이랑 이번에 왕도는 좀 바꿔 못했어? 실망이야. 어, 궁벽이 얼마나 있는데 저걸 달려와. 그리고 이번에는 2차전이라서 첫 전투에 체력이 빠졌으니까 이해해야지. 왕도는 왕도는 속도가 빨라서 빨리 가서 썼을 테니까 그런 거 더 많이 빠졌을 테고 체력 자체도 낮고 체력 낮은 건 감점이야. 나 이번 주 되게 뭐랄까 썸네일을 봐봤거든요. 의외로 썸네일을 만드는 거 자체에 시간은 많이 안 썼는데 내가 뭐 기술이 없기 때문에 대충 만들어서 제가 5분 10분에 만드는데 뭐야 어 잠깐만 양손을 이두르냐?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한손검이잖아 왜 양손이야. 양손 판정 들어가 있으면 25% 마이너스를 받는데 그냥 쓰는 거겠지 저렇게? 안 써있어. 한 손하고 이제 슬래시 돼있고 양손으로 돼있는데 보통 아니겠지. 돈이 어느정도 있지만 어느정도 약간 부족하지만 병사를 보충을 하겠습니다. 다음 객장까지 시간이 좀 남았을테니까 안정성을 둘러놔야지 돈이 더 되니까. 근데 없다야 포로 그거 보내는 애들이.
땅 참 넓어. 덥다고 덤비는 거야? 어우. 야, 가다 말어? 그러니까 다리를 뗐으면 뭐로 썰어야지. 벌써 못 맞추죠? 산적 따위가 그렇지 뭐. 150원. 아, 어디 가는 거야? 네, 할 것은 주전뿐이라고. 와, 방패가 되게 깨끗해. 뭔가 약간 반사되는 것도 있어. 초코병은 거르겠네. 얘는 말해서 짜증나네. 공기병 되잖아. 슬슬 반란각을 잡아야 되는데 전쟁 나는 나라가 어디냐. 아, 근데 아까 촉이 너무 전쟁이 안 나서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없네. 촉이 만약 전쟁이 났다 한번 그랬으면은 내가 지금쯤이면 땅을 해서 벌써 나갔을 텐데, 이탈을 했을 텐데. 이거 어디냐? 아, 여, 아 반대로 왔구나. 와, 이 땅 진짜 많다. 미쳤네. 그냥 장비 덜 됐으니까. 공성전에 이제 핵심이 돼줄 코스프레인들이 더 강해져야 돼. 근데 제대로 보고 가는 거 맞나? 왜 이상한 데 가는 거 같지 자꾸? 이리로 가자. 회복돼야 되고 티어 돌려야 되고. 아, 차 진짜 안 올라가. 응급 처치가 부족해. 아, 원수 색깔 무슨 중립 같아. 쟤네 구분이 안 가. 항상 느끼는 건데. 이번 건 다 가자. 체력이 너무 없다. 어, 노예들이. 야, 이 방패 절대 안 뚫어질 것 같지 왜? 걔 든든해. 물 좀 마시자. 내가 알고 지능을 찍으면, 동료 지능을 찍으면 레벨링이 더 잘 되는 걸로 아는데. 야, 역시 빨리 녹는구나. 아, 왜 찌르기가 돼 자꾸. 굳이 찌르지 않아도 긴데. 135인데 양성고보다 길거든요 어지간한? 워서드가 130이었나? 그렇게 긴 건지 뭔지 모르겠다. 한송금은 뭔가 이제 육안상으로 좀 짧아 보여. 어때 이제 부대? 다시 보러 해야지? 뭐 이렇게 안 찼냐? 아, 그냥 보내자 얘네. 미리 와. 포로 내놔. 일단 노예가 먼저 간다. 그리고 모두 간다. 노예가 빨리 붙어서 적들을 썰어서 경험치를 받아줘야 돼.
기병이 더 빨리 갈 것 같은데 더러운 기분은 뭐지? 아니 왕도라면 몰라. 왕도 진짜 빠르다. 저러니까 죽는 거야. 아미남이네? 뭐지? 거꾸로 잘 끌어줬고요. 사실 방패가 필요 없을 방어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도 않다. 또 싸워보면 체력이 너무 없어. 괴물들만 있으니까 여기는. 숙련도 185 열심히 올려야지. 200 넘겨야지. 200대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 200을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거기가 이제 기준점이 되니까 보통 모든 병종들에 거기서 이제 먼저 때리냐 늦게 때리냐 갈려버리니까 너무 중요해. 물론 팔복권 빠르지만 그래도 팔복권이 빠른 축인 것 뿐이지 팔복권보다 빠른 무기도 있거든요. 일반 무기에 비슷한 무기도 있고. 너무 막 부딪혔나? 죽을 것 같은데? 동료한테 말을 줘야겠어. 약한 말이라도 다 싸우라고. 그렇지. 근데 저렇게 들어가는 게 더 안전적인 것 같긴 하다. 말 타고 들어갈 정도는 아니다 솔직히. 탱키하긴 해도 저 해남이 잘하지? 해남이와 나의 콜라보. 아우 렉 걸려. 어우 형 해남이진 하남이지 저거. 이 무기도 보다 보니까 되게 정감이 간다. 되게 만지면 아플 것 같아. 속 지나가는 그 모션을 보니까 도망갈 만해. 얼마 있는 거야 지금 부대? 80명? 32,000원 애매하죠 또. 적어도 지금 35,000원, 36,000원 있어야 되는 건가? 36,400원은 한 세트 맞추려면은. 열심히 모으자. 이렇게 열심히 안 해도 어차피 맞출 때 되면 맞출 것 같긴 한데. 아 모르지. 상점을 갈 일이 없게 될 수도 있으니까 전쟁이 바빠지면은 다른 구역에만 나오게 되면은. 용병이 안 되는 이상 역시 하강도비밖에 없네. 용병으로 전쟁이 안 나는 이상 하강도비 잡으러 가야겠다. 돈도 충분하다. 용병이 끝나고 정착을 해야 돼. 전쟁이 끝나기 전에 빨리 도시를 하나 먹던가 해서. 물론 병사도 이제 만전을 기해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 정비를 하는 수준에 따라서 지금 된 정비의 수준에 따라서 내가 이제 영주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갈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왔어요. 왜 이렇게 빠른 이제? 쟤네한테 도망도 안 가. 노란 애들한테는 나만 싫어해. 왜 문구 이렇게 듣게 뜨냐?
짜자자자자잔잔잔잔 야, 열심히 뛴다, 야, 화남이. 저러니까 1바로 가는 거지. 뒤로 빠꾸가 없어. 노빠꾸잖아? 상남자답게? 저러니까 1바로 가서 1바로 감시 다 빨아먹고 레벨업 하는 거 아니야. 나보다 더 많이 잡는 거 같아. 전쟁 터지면은. 방패를 앞세워서 어그를 끄는 덕분에 동료들 합류도 안정적이고. 어그 끌려있어서 서서 치고. 왕 있는 의식을 잃었고, 수준. 딱 돼. 건방진 녀석. 다 와서 쫓아가라. 귀찮다. 언제 저거 쫓아가고 잡혀졌냐? 아. 해설 내일 썸을 찍어야 될것 같은데? 이게 무슨 혼종이더냐? 썸네일이다, 이거 너다. 너가 썸이다. 이 무슨 혼종이란 말이더냐? 펀치, 펀치. 맹신도 셋. 이리 와, 이리 와, 얼른 와. 안 오는구만. 연애에 날 초대를 왜 해? 나 용병인데 미친놈들 아닙니까? 아, 이거 어떻게 잡냐 이거? 다른 데 가야겠는데. 50명, 적당하다. 가라. 가자! 나 이거 너무 빠르다, 야. 개빠르네, 진짜. 나는 잽도 안 되네, 속도가. 어디 보자. 어우, 야, 저렇게 살찌게 막아, 얘네들, 갑자기. 뭐야? 잡았냐, 다? 야, 가서 마무리해라. 가라! 찢어라! 마셔라! 야, 기병이 저렇게 많아? 잘한다. 한정이군. 정주 1이요? 크기는 더럽게 크네. 만 원, 만 200원, 만 200원만 더 있으면 돼.
그렇게 아무도 없을 수가 있냐. 낭인이냐? 낭인으로 들어가자. 만 600원만 더 있으면 돼. 50명 기다려. 잘가 유비야. 나랑 관계없는 일이야. 가자. 뭉쳐라. 오랜만에 뭉치기 간다. 모닝스타 메타 간다 또. 가자. 갑자기 궁금해져서 그러는데 모닝스타는 왜 모닝스타지? 이거 이 전쟁 끝나고 다음 전쟁 때 자동 돌리면서 검색 좀 해봐야겠다. 지식을 채워나가는, 잡지식 채워서 자랑할 때가 제일 재밌거든요. 아는 척할 때가. 여러분들이랑 저랑 똑같거든요. 이 새끼 말 안 타고 있냐? 말 찢어졌냐? 그렇지. 한손복 200. 그렇지. 실수 없는 공격.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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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길어. 너무 길어서 안 때려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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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대라 이 말이야. 어우, 독한 놈들. 야, 잠깐만. 아, 왜 이렇게 많어? 물량 공세야, 지금? 시대가 어땠는데. 중국은 시대가 지나도 항상 같구나. 자랑거리가 인구 많은 거야, 다. 아, 방금 찾았어야 되는데 너무 어리석었어. 야, 110명이면은 아직 여유 있네. 뭐야 얘는? 방열이야? 그진 줄 알았다. 야, 지방 애들을 갖고 오고 싶은데 마침 있네. 지방 보병 계통 애들. 어쩌다 기본 기병 공병 조합이 됐어. 어차피 보병 지금 코스프레가 다 해주니까, 제목들 다 해주니까 얘네가. 보병이 제목만 해주면은 야 뭐 수는 적어도 되지. 보병이 바리게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병이 바리게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보내고요. 아, 지금 찾아보자. 못 찾는다 그랬지? 금붕어 새끼인가? 모닝스타 유래 나무 익히.
아침에 사는 금성. 별사탕 가시 모양의 철구. 보병이 마상기사를 상대하기 위해 양손으로 사용한 둔기를 가리키며 선거제 이념이다. 양손으로 사용해야 됐으니까 길이가 6피트 1.8미터였으며 포람으로 분류가 됐다. 어 그랬어? 이름의 유래를 모르겠는데 근데 이름의 유래가 안 나오는데 얘네들? 금성이란 뜻이래. 아니 이름에 유래가 없냐 얘는? 됐어 몰라. 맞으면 별 봐서 그런가 보지. 아침에 맞으면은 아침에도 별을 본다 뭐 그런 뜻이겠지 뭐. 그런 걸로? 이름에 유래가 없어. 나무 위기 아직 부족하구만. 성장력이 부족하구만. 위기놈들. 아 4,000원인 줄 알고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네. 42,000원. 어 좋죠. 거의 대세죠. 하스트 마장하기에 여유가 생기면은 동료들 그것도 줍시다. 부하들 그 건방으로 맞춰줍시다. 17,000원까지 모아서. 물론 6시간 뒤에 볼 것 같긴 하지만 말이 씨가 될라. 전쟁 안 나죠 지금? 명분 계약도 슬슬 이제 뭐 갈무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얼마 남은 거야? 어떻게 보더라? 어떻게 봤지? 나 기억이 안 나네. 보는 기가 있었나? 수양으로 가서 수경선생을 찾아야 돼요. 이거 한번 해보자. 번역이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양으로 가서 수경선생을 찾잖아. 이거 세계 정복이 전부가 아니지. 있는 장소 맞냐? 뭐 뜨질 않냐? 막힌데 안쪽인 것 같은데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아 내가 건들기도 싫다 솔직히 말하면. 여기야 수양이야 여기야. 아 진짜 아예 못 가네. 손도 못 대네. 저 나라의 영주가 되면 되나? 포위해서 한번 먹은 다음 갔나보나. 갔다 붙을 때가 아니다 지금. 빨리 가자 아무데나. 약간 이제 RPG를 하고 싶어. 로그라이크도 재밌긴 한데 로스트아크도 찾아볼까 좀. 어차피 너희를 잡는 데는 내가 손을 쓸 필요도 없어. 난 대장이기 때문에 대장으로서 책무를 하겠네. 바로 방송의 준비지. 진짜 게임 안 나오냐 좀 고전틱한 거? 데드 뭔 게임이냐 이거는.
118. 깜짝이야. 기가 그렇게 깜짝 놀라서 아. 와, 아크 세일 많이 하네. 아크야 전에 탔으니까 뭐 상관없긴 한데. 내가 갖고 있는 거는 검은색으로 뜨던데 저거 메인에 떠 있는 거는 검은색으로 안 뜨네. 채팅창에 채팅이 하나도 안 달릴 수가 있냐. 미등록돼 있다거나 그런 개 같은 경우는 아니겠지. 마블은 여기까지야. 마블은 탄을 접어야 돼. 다 처리해. 저 정도 숫잔데 설마 전부 가야겠냐? 이렇게 해라. 뭐지? 2018년 5월달에 나온 게임이라고? 한국어 지원 안 해? 왜 이렇게 한국어 지원 안 하냐 요즘 게임들은? 최고의 인기 제품 보자. 인디 픽셀 크래프팅 생존 말고. 뭔 소리야? 어, 잘 먹었어. 잘했어. 그 정도 적들한테 꼬여선 안 되지. 가라. 처리해라. 보기 심심할 테니까 이렇게. 파티 기반 RPG 없어? 아, 파티 기반 RPG 한다. 그 RPG 없어 그냥? 최다 공포게임이야. 공포게임은 솔직히 한번 하면 하지도 않는데. 아예 최근에 올라온 것 중에 그런 게 없네. 이제 내가 좋아하는 장르는 주류가 아닌가 봐. 죄다 이제는 뭐 소울 스타일 생존. 아, 내 가슴을 뛰게 해줄 건 없는 거냐? 아, 돈 충분히 모였다. 어떻게 저렇게 고개 살짝 돌리면 부활이 있냐 쟤는. 바퀴벌레보다 더한 것 같아. 항상 부활해 있어. 고개 살짝 돌리면은 이미 부활해 있어. 말도 안 되는 놈들이야. 간색이 민첩 후달리는구나. 드디어 내 걸 찍을 때가 왔다. 여유롭게 이 전쟁조차도 끼지 않겠네. 가게 쓸어버려. 이길 거라고 믿고 있어. 다채로움을 위해 이걸 틀어놓겠어. 당연히 이기겠지. 손도 안 된다 진짜. 하, 다 우주 SF. 애니메이션 기반이구나. 뭔가 했네. 되게 화려하대. 애니메이션을 안 보니까 알 수가 있나 이거. 어디 보자. VR 게임 있네.
아, 용과 함께가 싱글 게임이구나. 아, 나 몰랐는데, 진짜로. 그랬구나. 아, 크래프팅 게임 너무 많아. 무슨 싱글 게임으로 크래프팅 게임을 해. 비벼지냐? 압살이죠? 안 되지. 아무리 강해도 안 되는 건 안 돼. 안 되지. 코스프레인들이 얼마나 강력한데. 한국어 되는 거. 수사관. 아크 DLC. 아크는 DLC까지도 상의에 다 있냐. 엑스컴 2. 오 진짜 야 턴제 판타지가 싱글에 진짜 정점 아닙니까?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없잖아. 야, 아무리 게임이 발달해서 새로운 신박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기존의 게임들을 약간 밑으로 본다고 해도 너무하네 진짜. 원초가 되는 것들을 이제 갈고 닦아줘야지. 게임을 이제 게임의 기둥이 되었던 것들인데 사실 전부 다 이제 생존 게임 같은 거 과거에 있었거든요. 옛날 고리작작에. 그때는 이제 기둥이 됐던 게임들에 이제 비하면은 미니게임, 종합게임 게임을 사면은 종합으로 이제 오는 거 그런 거 있죠. 종합게임으로 게임 사면 다섯 개, 한 CD에 다섯 개 들어있는 거 그런 식이었는데 지금 수장이었던 RPG 게임들을 지금 밀어낸단 말이야? 와 이거 너무하네. 도리가 없네 지금. 바로 잡아먹어버렸잖아. 항상 느끼는 건데 마블은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랭킹에서. 아무리 똥게임이어도 그렇지. 오 씨, 다 생존이야? 건설 생존, 오픈월드 건설 생존. RPG를 주세요 내게. RPG 내놔. RPG를 원해. RPG 제다 10도 게임밖에 없어 이씨. 다 만화 게임이야. 잘 잡았어. 야 많이 잡았다 야. 잘했다 야. 밥이 좀 부족하구나. 왕이 레벨업. 너도 레벨업을 했구나. 딱히 하나 많은 것 같은데. 왕인 너무 약해. 쓰레기를 다 모였죠? 호로 좀 팔게 해줘. 예스! 방패까지 살 수 있다 이제. 한 세트. 물론 방패보다 중요한 게 많지만 농부계 끝나고 정비 진짜 잘 해야겠는데 열심히. 전쟁 바로 나는 거 듣자마자 바로 끼어들어가지고 바로 전쟁 솔직히 바로 놔도 벨트 되면 알아서 빼니까 좀 그러긴 하다. 너 충분히 돌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딪히자. 노예로만 될 것 같은데? 보자 얼마 잘 써놔. 물론 나는 던제게임 던제 말고 그냥 RPG는 없나? 그냥 RPG보다 던제가 약간 깊이가 있는 것 같아. 게임 단순해지니까 넣을 것도 버그 없이 잘 들어가고
너무 만화로만 다 나온 거 아니냐? 야, 크론 트리거도 없어 근데? 목록에? 아, 쟤도 일본 게임이야. 크론 트리거가 없네? 왜? 어드벤처. 다 잡았냐? 아, 그렇지. 이게 정상이지. 여태까지 키워놓은 게 있는데. 한절군 많이 들어왔네요? 전부 한절군이야. 잘 들어왔어, 이번 거. 좋은 아군이야. 해남이 죽겠다, 죽었어. 회복이 너무 덜 됐어. 방패술도 올라가나 더 높게. 방패술 빠르면 진짜 세거든요. 방패술 솔직히 4개까지만 찍으면 되는데 바닐라는. 그래도 충분히 세기 때문에. 아 근데 정확히 이제 바닐라로는 몸 전체를 덮는 걸 기준으로 하죠. 보드실드 제외하고. 근데 빠르면 그냥 빠르다고 좋기 때문에 오래 버티기도 하고 방패가 안 깨지면 오래 버티는데다가 단순하게 방패로 막는 게 빠르면 잘 싸우는 것도 있고. 이것도 구경 멘탈 하겠습니다. 이번 여기서 명당에서 구경한다. 배전 배 싸우는 괜찮네. 아 역시 내 가슴을 설레게해줄 게임은 없어. 내가 산옥 관한 게임도 꽤 있는데 그거 뒤져서 해야 되나? 내가 산옥 관한 게임 찾는 게 더 귀찮아. 게임 하도 많이 사서 뭔가 뒤지는 게 더 귀찮아. 그러니까 마블 장르는 정확히 어떻게 나오냐? 중세, 롤플레잉, 오픈월드, 전략, 액션, 샌드박스 이렇게 나오는구나. 중세 한번 눌러보자. 숙도 보도 못한 게임 많네. 대규모 멀티. 아 중세는 멀티가 가장 어울리지. 실제로 마블도 멀티 게임이고 그냥 싱글로 하는 것 뿐이지. 크로 트리거 은근 괜찮았는데. 도전과제 나 8% 달성해서 크로 트리거? 24시간 했는데? 소리 지른다. 다 잡았다 이 말이지? 잠깐만. 이 정도만 가져가겠네. 좋습니다. 용무계획 아직도 안 끝났냐 근데? 묘하다. 뭐 이 모드에서는 용무계획이 더 길다던가 뭐 그딴 건 아니겠지? 에이 설마. 언백고 화산 왜 저런 색깔로 나와? 성공 말자. 가라. 당연히 이길 수 있겠지? 당연한 거지? 크로트리거 안 파냐? 크로트리거 안 뜨네? 아니 뜨네. 깜짝 놀랐네. 아 검색창에 순서도 안 박혀있길래. 크로트리거 이거 JRPG 맞는데 왜 안 떠? 근데 왜 목록이 안 뜨냐? JRPG 맞는데? 와 미쳤네. 그냥 안 떠. 뒤져보자.
번째 오픈월드. 아, 나 클래식으로 가자. 클래식 게임 좀 내주지. 클래식 게임 얼마나 재밌는데. 잠깐만, 우리를 더 어디감? 노예 몰살 당했어? 노예 전멸당했어? 아, 노예 사스가 노예 딱 노예 정도 수준이구만. 아까 못 본 걸로. 야, 클래식이 3D 게임 다 포함돼 있냐? 무슨 요즘 최신 게임 다 포함돼 있고 미쳤네. 그냥 클래식 막 갖다 붙이는구만. 정신 안 차리는구만. 에이. 뒤에 없는 거지? 3명 나오겠죠 딱? 4명 나왔네요? 아, 3명이었는데 원래 4명 나왔던 것 같다. 아, 그때 왜 3명이었을까? 아, 너무 길어서 안 맞았어. 미친 게 지방 정에 살짝 땡기는데? 아니, 지금 너무 좀 안 좋네, 구성이. 완으로 가면서 추나업. 치료해야지. 상치 필요하지. 안 찍어도 되겠다? 그냥 아이템 빨로 밀어야겠다. 협객 7명 좋구요. 와, 잘 나왔죠? 괜찮은 것 같아. 뭐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나오냐? 내려가야 되나보다. 아래에 있나보다. 아래에서 좀 사냥을 해야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복양. 내려가. 좀 없죠? 당연히 없겠지. 지금 시기에 나오면 안 되지. 아마 내 생각에는 진짜 6시간 후야. 진짜로 리얼. 전쟁 한창 하다 보면은 다 까먹었을 때쯤 나왔을 것 같아. 초코병이었어? 척코는 좀 날쌘 애들에 대해서 저렇게 생겼나봐 아마도. 아, 기병. 아, 창을 맞으면 기병이 눈치 써야지. 아, 참 이거 나 아직 멀었구만. 이리 와봐. 여기 또 있지 않냐? 그래, 남피 25명이나 되니까 빨리 팔죠. 일로 넘어왔어? 와, 6만원이야 조금만 더 힘내면은 건방까지 하나 맞추겠어. 한 번 더 더 힘내면 코스튬 맞추고. 착용아, 여기 놀러왔어? 죽을라고? 정신 못 차리는구만. 아무리 굶어 죽더라도 이곳에 나와선 안 되지. 여긴 저승인데. 작용이 이리 와. 빠르구만, 봐주겠네. 어우, 예스.
6200 62000 숫자가 5자리가 되면 못 쓰는 것 같아 난. 다 4자리로 변해. 뭐 6자리든 7자리든 다 4자리로 읽어버려. 잠깐만 기다려봐. 좀 마셨으니까 노예만으로 충분할 거야. 노예를 너무 격하게 쓴 건 아는데 이번엔 모르지. 열심히 해봐. 그래, 소닉 정도면 클래식 이해한다. 인정한다. 복고풍. 포탈? 아, 포탈 솔직히 클래식까지는 안 가지. 포탈은 너무 신세대 게임이잖아. 물론 엄청 옛날 거지만 하여튼 신세대라고. 어, 씨발 다 애니메야. 미친 게임이야. 심지어 한글화도 안 돼 있어. 애니메이션이어도 좋아. 애니메이션이어도 그냥 참고 할게. 아무거나 제발. 뭐 없나 재밌는 거? 좀 고전틱한 거 없어? 고전틱한 건 애니메이션은 안 나올라나? 고전이라서? 너무하네. 야, 다 잡아버려. 쫓아가. 와, RTS 게임도 클래식으로 나오네. 왔어. 레거시 컬렉션 사서. 아, 하나 안 낀 것 같은데? 됐다. 프린세스 메이커? 개 같은 거. 그게 푸면 인정한다. 레거시 컬렉션이 1, 2가 있구나. 아, 나는 두 개 통합판을 산 거구나. 아, 그렇구나. 내가 뭐 산지도 몰랐네. 물고기 키우기 있다. 포스텔 2도 있어? 자, 가볼까. 음식 좀 사자. 너놈의 음식은 항상 없다, 야. 아, 참. 아니, 무슨 곡물만 팔아. 지들도 맛있는 거 먹고 살면서 곡물만 파네. 파는 사람들한테, 사는 사람들한테. 독한 새끼들이. 그게 나오겠다, 이거지. 역시 내 촉은 좋아. 다 나왔잖아? 필요한 거? 역시 내 촉은 좋아. 역시 나야. 음식은 어때? 그렇지. 아, 좀 비싸긴 하네. 이 정도로 용서해 주겠네. 자유의 몸으로 돌아간다! 그렇지! 각 잘 자야 된다. 이제 풀 맺어놔야 되거든요? 풀로 병사? 150이죠 지금 상한. 이거 너무 오래 맺으면은 떨어집니다. 한 번에 바로 그냥 치고 들어가야 돼요 저는. 바로 정복하려면은 수술 10일. 그렇지, 수술이 올라가는 게 왔다지. 기용도 찍어야 되죠 이제. 정복하려고 올라가려면은. 잘 돼서 지금 제대로 들어갔어. 아, 때려. 스팀 꺼. 진지하게 해야 돼 이제. 지금부터야. 이걸 기다렸어. 일단은 용병 고용해서 지방 정예급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협객도 좋고 지방 노병 괜찮거든요? 공성할 거니까. 7명. 전쟁의 흐름을 잘 봐야 되는데 만약 당장 전쟁 한번 놔주면 정말 고맙고. 하누림
지형은 내가 여기를 다 모르기 때문에 뭐 딱히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그냥 어딘가에 가서 먹을게요. 낭인 나왔고 괜찮고요. 낭인 괜찮죠? 협곡되니까 뭐 좀 없니? 평형은 좀 커. 초계 전쟁을 살펴보자. 평화 주자. 여포! 여포 여포! 여포가 좀 작았던 걸로 알거든 내가 알기론? 의외로 작네 이랬던 것 같은데. 아 더러운 평화주의자들, 더러운 놈들. 위 위나라 하우돈. 아 나 이거 잘못했다가 저거 성 관문 뭐 문제 있어가지고 정복 못하는 거 아니야? 이각과 전쟁 중이야. 너희는 왕이 누구냐? 조조겠지? 관도구에 있어. 바로 옆이네. 충성 맹세하고 하우전 말고요. 저 안에 있네. 그냥 400명이네. 지금 걸어 들어가. 와 얘는 쎄 보인다. 이거 건너면 안 될 것 같은데. 전쟁 중인 애까지 살펴보고 싶은데 너 디아블로2의 바바리안 아니냐? 키는 좀 작다. 허저다. 나 허저는 알아. 너한테 충성을 맹세하겠네. 형양이 적대야. 형양 좋아. 형양이 좋다. 형양 먹자. 형양 먹자. 바로 먹자. 개 무서워. 빠꾸해. 바로 공성 바로 핀다. 왔죠 지금 마침. 막을 놈 없죠 지금. 아 저기다 하면은 그냥 바로 뺏길 것 같은데. 성으로 간을 보자. 어 이걸로 간을 보자. 2시간이면 돼. 내 생각에 수성도 가능해. 공성도 가능해. 일기토는 무슨 일기토야. 성에 아무도 없는데 이씨. 한번 해봐. 어, 안되네. 가자. 와 나 처음 공성하거든요 지금. 이거 썸네일로 써야겠다. 뭐 시작하자마자 쓴 것 같긴 한데. 아 여담이지만 이 모드는 굉장히 공병이 셉니다. 굉장히 세요. 제가 안 쓰는 거는 평지전이 많아서 지금 분류를 해놓은 건데 중간중간에 코스프레를 앞세운 교환을 하면서 쇠뇌병을 넣어놨거든요 제가? 지금 찍어야 돼! 찍어! 두 개 찍어! 그래 자 잘했어! 들어가 들어가면 이겨. 어 교환비 회수되는 것 봐. 들어가면 이겨 내 생각엔. 딱 붙어있어 나는 화살 안 맞는 곳에. 등장 밑이 어둡다 메타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차피 나 못 올라가요. 밀려서 못 떨어집니다. 괜히 쳐먹기만 하지 그럼. 등장 밑이 어둡다 메타 좋고요. 교환비를 살펴보면서 150이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240이었나요? 어, 엄청 많군요. 내가 150이지? 내가 별로 많지 않구나. 교환 잘 되고 있는데 코스프레가 들어가면은 영주 이게 영웅이 없으니까 영주가 없으니까 그럼 끝내주죠. 어, 노예 다성 다 살아있고요. 노예만 믿고 간다. 들어갈 때가 됐어. 입구만 열면 돼. 입구만 열고 밀고 들어가면 돼. 근데 지금 칼질하는 위치를 보니까 들어갔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애들 안 들어가고 있어. 길막당하고 있어 지금. 바람의 나라야. 이게 적들이 들어오다가 길을 아 제발 진짜 한 번만 지나가게 해주세요. 떠있는 것 같은데 이미? 들어가자 얘들아. 적들이 그냥 있어도 뚫고 들어와서 입구를 막거든요 얘네가? 한 번에 밀리는 걸 막으려고? 굉장히 좋은 AI야. 그것만큼은 내가 인정해. 훌륭한 AI야.
정말 성가셔 그거. 아 물론 완전 밀린 상태에서 그런 짓 해서 그게 문제지. 적당히 틀어막는 거 진짜 좋은 거 같아. 한 번에 밀리는 거 막아버리고 손에도 내리고 이렇게 가다가 두 개 먹겠다 나. 첫 번째 거는 받지 않습니다. 첫 번째 받지 않고 두 번째 도시를 받고요. 받게 될 때까지 받아요. 도시를 받고 첫 번째 성은 받지 않고요. 두 번째 도시에서 거절당할 거예요. 그때 반란 일으키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까지 엔간해서 안 죽기 때문에 야야야 이럴 줄 알았어. 350. 이래서 내가 안 올라갔는데 마지막에서 또 다 잡혀버렸네. 130 갔으면 이제 90명 남은 거죠? 140 갔으면은 길이 몇 개 꼬인 게 있는데 저거 말고 저기 3명 있는 거, 3명 있는 걸 봐. 어느 게 뭔지 모르겠어. 많아. 하지만 다 잡을 수 있거든요. 코스프레 5명 다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 성 하나. 이거 쉬워. 중립이 너무 강해. 중립이 주는 것도 많고 너무 강하고 의외로 약해 얘네들. 영주도 그렇게까지 세진 않아. 엄청 센데 감당되는 수준까지 세거든요 딱. 와 화남이 90점 좀 봐. 미쳤어. 썰고 다니자. 관색, 왕상, 화남, 왕도, 화남, 왕도, 화남. 야 이게 파워지. 진짜 영웅이지 이게. 이게 전쟁 게임 아니겠습니까? 딱 견적 나오죠. 다 밀 것 같다. 무난하다. 기다리면 된다. 시간이 해결해준다. 어차피 내 건방이라서 활약도 못해서 올라갔었던 거. 낑겨있기만 했지. 잘 죽고 오히려 구도가 잘 나왔네. 저 사이드에 박힌 애들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 가서 싸우고 있는 거 쟤네는? 여기다 힘을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도 충분히 세니까 상관없긴 한데 마침 평형병사들 없는데 잘됐다. 평형과 다 먹으면 된다. 이번 거 잘 잡혔어. 그리고 땅을 좀 뺏어두면은 격하게. 그러면 얘네들이 화평 쉽게 못 맺거든요? 근데 뭐 그냥 무시하고 맺는 경우도 있긴 한데 추리를 더 줄이려고 화평을 잘 못 맺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쟁을 계속 유도하면서 내 영지를 만들고 반란까지 스무스하게 이번 전쟁에 한 번에 가야 돼요. 다음에 어떻게 전쟁 풀지 모르기 때문에 땅 붙어있을 때 바로 도시 다 먹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전쟁 경과 시간을 내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네. 성 먹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구도가 깨지니까. 형영은 수장이 누구야? 이름이 형영인가? 형영이라는 장군이 있나? 왕이? 좀 멀었지만 어떻게 올라왔죠? 원래 한 명까지는 무시해서 좀 풀리던데 두 명 또 어딨냐? 와 뭐 이런 데 있어.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저거 버그 아닙니까? 정도면은 거의? 하나는 잡았고 지금 안 보이는 애를 하나 잡았죠? 여기까지 오고 있죠 지금? 야 너무하네 이거. 맵도 넓은데 아 참 빨리 와서 잡어. 야 숨어있는 것 봐. 사람인가? 왔다 죽었다 너는. 저렇게 세 강공병? 하지만 해남이한테 안 되지? 해남이던 화남이던 화남이야 화남. 43사기 좋아. 아 성 하나. 13명 사망이면 양호하죠. 추가도 붙으니까 이거 잘 데려가야 되는데 나? 화왕도비도 괜찮은데. 아니야 이거는 공성이니까 약간 몸이 되는 애를 데려가야 돼. 위나라니까 내가 위를 데려가자 그냥. 고용 무위병 데려가자. 무위병 데려가고 무조건 보병으로. 근데 이 정도는 데려가도 보병값 할 것 같은데? 장병이기도 하고 데려가죠. 5짜리 중보병 둘에 중창병. 됐다 이 정도 되겠다. 아 음식이 부족하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안 먹을 거예요. 성은 저도 안 먹어요. 주겠는데 근데? 주면은? 아 근데 안 주겠지. 저거는 뺏기는 것까지도 계산 안에 있습니다. 뺏겨야 돼요. 그냥 좀 스무스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아마 한 명에서 뺏겠죠? 그쵸, 얘 오죠. 금선이 병사를 조금 정비할 시간이 필요한데 약간이나마 아무리 급해도 못 이기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양양을 치고 빠질만한 너 데려갔냐? 아니지? 아 깜짝 놀랐네. 아 순간적으로 놀랐네. 시뻘게 돼있어서 뭐 대화가 떴는데 대화를 못 읽었어. 이거 지금 치기 너무 괜찮은데? 일단 하나 들어왔고 아 지금 싸우면 안되거든요? 무조건 기다려야 되거든요? 퇴복이 지금 11이기 때문에 10인가? 12이기 때문에 금방 찹니다. 기다려야 돼요. 응급처치를 위해서 한번 교전을 해도 괜찮은데 약한 애들 잡아서 근데 속도가 안되겠지? 그냥 기다리자. 도박 세우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해도 내 생각에 먹는다. 템포가 나온다 이거. 화평만 안 맺으면 번성도 먹었고 우리가 번성에서 너무 어그로 끌리면 안 되는데 나 이거 양양 못 먹는데 두 시간인데 저거 잠깐만 아 이각도 적이지 얘네 근데 적이구나 나한테 지금 덤빌 정도는 아닌데 어 아 150 있네 이거 불편한데? 이각한테 뺏겼네요? 괜찮게 뺏겼죠 나름? 양양 먹으면 되니까 나는 아 근데 너무 많다 야 합류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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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류하라고 아 이제 형양이구나 아 이거 다 물려있네 이러면 안되지 아 이러면 내 지원도 못 받는데? 이거 불편한걸? 그냥 넘어가자 어 넘어가고 신야를 때리자 어차피 이렇게 된거 영주 둘이면 위험합니다. 영주가 세기 때문에 이 게임은 이 모드는 아 여기다가 죽으면 돌아가게 만들어놨구나 이각 거를 볼까 그러면은? 이각이 어디야 아 위험한데 이러면은 저기서 돌아가면은 진짜 먹기 힘들기 때문에 이각 장은 어느 위치에 있어 야 적 있는 애랑 시비 붙었다고? 완전 양아치가 따로 없네 별로 먹을 것도 없구만 저기면은 형형 잡아야 되네 신야를 일단 먹자 번성을 먹던 신야를 먹던 아 요 진짜 빨리 찬다 쟤 센 놈인가 보다 120이야 순식간에 우리 얘는 전쟁 잘하네 아 너무 많아 저건 저 촉도 못 써 저건 그냥 소비야 그냥 소비 강릉? 강릉을 먹는다고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이각도 전쟁 중인데 지금 일단은 때려보자 양념은 쳐두자 내가 먹던 아군이 먹던 공성 10일이라서 지금 2시간이면 되죠? 내일 아침에 가겠습니다 바로 볼 풀고 업글 한 다음에 그렇지 협객 둘 무의병 올려요 마금보다 위에 장춘화보다 위에 쓸 수 있는 애들 바로 간다 성의 그리고 구성이 성의 외양에 신경 써서 별로 그렇게 방어적으로 수비적으로 강한 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너무 외양에 신경 쓰니까 어디 가냐 진짜 뭐 어디니? 어디 가냐? 뭐야? 여기 먹는 거 아니야? 어? 어디 가야 돼? 아 나 혼자서 아무것도 못해 어? 아 잠깐 저기 뭐가 있는 거야? 아 뭐가 있긴 하겠지 있으니 가겠지 근데 갔다가 돌아오는 건가?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설마 중국이라서 성도 가짜냐? 요거 요거 게임 재밌어졌어. 확 재밌어졌어. 좋아. 먹기 시작하면 내 땅이지. 중국을 점령해서 조선의 깃발을 세우겠다. 야 이거 너무한다 야. 중국 게임이어서 저런 거 만들어놓으면 어떡하냐. 반지제왕이냐? 아 진짜 너무하네. 반지제왕도 아니고 뭐야 이거. 올라갈 데 없어 심지어. 돌았는데 몇 마리한테 뭘 이렇게 털리지? 관색 캐리 오지? 오는 거지 일로. 오고 있죠? 절로 간다고? 길 없어 일로. 너 일로 통하는 길이 없어 저기서 일로. 어 아예 없는데? 아 설마 저렇게 돌아가는 거야? 에이 말도 안 돼. 야 아 뭐 이렇게 만들었어 게임을. 저기 산 타는 거 같은데? 배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강은 그냥 무시하고. 야 뭐가 이러냐? 아 이래서 궁병이 센 거구나. 이딴 식으로 초롱성 만들면 어떡하냐. 가는데만 한 세월인데. 낱개라서 또 잡으면서 올 거 아니야. 만약에 저거 연결 안 돼 있으면 여기서 또 돌아올 거 아니야 일로. 대반전 저기 있는 거 아니야? 사다리? 에이. 교환비는 그럭저럭이네. 딱. 내부로 좀 들어가고 싶어 나는. 진짜 길 하나도 없어? 저렇게 만들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플레이 타임만 늘리는 거지 막말로. 이거 어떻게 이따위로 만들었어? 아, 나 지금 돌아가기 싫어. 아. 돌아갈 바에 죽음을 택하겠어, 진짜. 진심으로. 그래, 맵을 좀 봐두자. 죽자. 야, 이 맵 미쳤어. 아... 화나미는 여전히 잘 서는구만. 아유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 잘하는 짓이야 잘하는 짓이야. 차, 나 고개를 넘어온다 야. 저거 실제였으면은 행군하다 지쳐가지고 쓰러지겠다. 행군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진군이라고 해야겠구나. 진군하다가 쓰러지겠어. 당나귀에다 무기 다 싣고 가야 돼 저러면은. 너무 멀어서. 도착한 것 같은데? 우리 애들? 몇 명인지 몰라. 도착한 것 같아 지금. 싸우고 있어. 돌아가고 있죠. 와 사다리 저기 있는 거야? 양심 너무 없다 진짜 게임. 사다리가 아니야. 지금 입구야 저거. 사다리가 아니었어. 어 들어가 들어갔어. 입구로 들어가서 사다리가 있네. 와 어떻게 저기 걸쳐놓을 생각을 했냐. 해남이면 안 놓으면 돼. 하남이면 안 놓으면 돼. 안 놓았죠? 하남이 잘 안 죽거든요. 방어력 엄청나거든요. 방패도 있고. 입구 많이 쳐내고 있죠 지금. 하남은 살아있지? 그치. 하남이면 살면 돼. 하남이가 진짜 하드캐리야. 나보다 훨씬 잘해. 이거 다음 공격에선 내가 잡아야겠다 저거. 탑에 있는 거 뒤로 빠질 때 내가 탑을 먹어야겠어.
와 저렇게 돌아갈 거 상상도 못했다 진짜. 하나 무쌍 왕도 하나 무쌍하는 거 보소. 안 돼 장모병도 안 돼. 괴물이야 괴물. 또 담쪽? 머리로 화살 쏘면 위에서 쏘면 머리로 맞거든요. 그래서 엄청 센데 화남이랑 왕도 못 잡죠. 머리 방어력 160 보니까 활로 못 잡지. 활 아무리 높아도 쇠뇌는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아 티가 났겠지 쇠뇌인데. 로둑도 아니고 살아 있죠. 아직 노예 다섯 명 다 있죠. 이거 밀었다. 밀었어 이거. 어 노예 다섯 명으로 밀 것 같아. 거의 다섯 명만으로도. 야 이거 미는데만 30분 잡히겠는데? 리얼? 어 근데 진짜 세긴 엄청 세게 나오네. 저 정도 장비 구성이면 못 밀 수도 있겠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질 것 같진 않지만. 야 도검이네. DPS가 괜찮죠? 찌르기가 없으니까. 찌르기 있는 도검인가? 도검 자체가 빠르고 길이가 안정적이어서 뭉쳐있어도 약간 이제 허치는 게 없어요. 딜러스도 없고 찌르기 없고 딜러도 허치는 거 없으면 진짜 딜러스 없는. 진짜 때리면 조수 다 맞는 건데 데미지가 안 나오면 의미가 없지. 어, 데미지에서 선을 볼 거야 아마. 저 장병기는 궁 좀 세긴 한데 너무 길어서 안 맞지 않을까? 뭉쳐서 하면은 내 예상대로라면은 저 장모병은 사실상 이제 그냥 고기방패. 우리 노예들 선에서 고기방패로 정리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죠. 잘 싸운다. 야 관색도 내려갔고 가차 없거든요? 수도 담지 왕쌍. 왕쌍 도끼 장난 없죠? 장난이 없는 도끼야. 진담 도끼라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아주 이게 공성전 맞냐? 뭐 도시에 싸우는데? 평지전 돼버렸는데? 도시 하도 커가지고 이거 위험하거든요. 이렇게 싸우면은 많이 위험하거든요. 관색 왕쌍 잘 가야 돼. 입구 부대. 아 여기서부터 출발해 얘네는? 배는? 야 이거 너무한다. 야 그렇지 관색 왕쌍 강색 왕쌍 광왕의 힘으로 왕도랑 아웨나미 아와나미 입구를 열고 왕상과 관색이 공격을 나서는 아주 정상적인 공격이죠. 저기 더럽게 많긴 하네요 진짜. 400이었지 생각해보니까. 빼야겠다 이거. 아니야 왕상이랑 왕 쓰러졌다. 관색 쓰러질 때까지만 싸면 돼. 쓰러졌나보다. 안 뜨는 겁니까. 아니 안이 있네. 남아있네. 아니야 빼자. 사기 얻었고 많이 깠어. 어. 이거 병사 자체도 그렇게 안 세. 그리고 많이 안 죽었어. 어. 이 정도 병사면 돌아갈 때까지도 약간 여유 있거든요. 특히 왕도가 76이기도 하고 가장 강한 왕도는 안 누웠었나 보구나. 왕도가 안 누웠었나 보구나. 관색도 누웠고 서촉이 있는데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역이랑 적인 것 같죠? 돌아가자. 안전지대에서 아 미친 야야야야야 몇 명이야? 1400이야? 더 있네? 1600? 그렇게 많진 않다 의외로. 엄청나게 많고 그러진 않네. 야 너 빠르죠? 어 무쳐오죠? 거창 음식 가져가고요.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에서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전쟁으로 넘어왔습니다. 전쟁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을 이제야 넘어왔는데 지금까지는 싸움이었죠? 잔싸움. 드디어 이제 자신의 존명을 건 싸움 전쟁을 시작합니다. 자 그럼 다음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유튜브도 네이버 TV도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좋아요랑 하트 주시면은 구독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